있으니까 이행하겠습니다. 베트남이야. 탄력 배달. 달려왔어. 아우, 싸이 형 잘 되는 모습 보니까 좋네요. 다음 우리는 다음 배송지로. 자, 이번 배송지는요. 아, 변미영 씨가 신청을 해주셨는데 개그맨 겸 연기자 우리 안상태 씨. 안상태 씨의 친누나라고. 근데 미국에 계시다 보니까 안상태 씨가 아직 한 번도 조카 얼굴을 못 봤대요. 일단 가보죠 한번. 예, 얼마나 닮으셨는지. 안녕하세요. 안수련 씨 되시죠? 안녕하세요. 어, 안수련 씨. 안녕하세요. 안수련 씨. 저. 안수련 씨, 안수련 씨 되시죠? 저 안수련 씨 아니에요? 맞아요. 실례지만 제가 들어가도 될까요? 저희 집에요? 네. 저희가. 아니, 예, 잠시. 안녕. 안녕. 어, 집 좋다. 오, TV 큰 것 봐. 그럼 안수련 씨 안녕하세요. 예. 네.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몇 분이 지나니까 느낌이 오네. 얼굴이 좀 있네요. 아니, 바로 이 조카인가요? 예, 딸이에요. 아, 딸이에요? 오, 이름이? 정겸. 정겸? 예. 겸 안녕, 악수. 반가워. 겸, 아니, 겸이가 이게 지금 몇 살인 거예요? 지금 17개월 됐어요. 17개월? 오, 근데 이게 좀 큰 편 아니에요? 네, 좀 크죠. 그쵸, 17개월인데? 어, 진짜 닮으셨다. 와, 이렇게 제 얼굴이 지금 영광스러운 이렇게 무한도전. 무한도전. 아니, 지금 우리 언니가 이렇게 하고 계시니까 네. 마치 그 난 떨릴 뿐이고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. 네. 난 더덕해로 왔을 뿐이고. 이거 혹시 동생 그런 개그 많이 하실 때 이거 좀 따라해보시고 이런 적도 있으세요? 네, 저 많이 하죠, 저도. 안어봉 뭐 이런 거 다 되시는 거예요? 오빠죠. 뭐 이런 거? 이거 대부. 난? 이런 거? 어, 똑같아! 지금 그럼 지금 저를 처음 본 이 기분을 우리 그... 예. 난 무화도전 놀랐을 뿐이고! 그러면 우리 사랑하는 동생이 또 조카를 못 봤잖아요. 아니, 겸이 인사를 좀 엄마가 시켜주세요. 조카 겸이야. 삼촌 해봐, 안녕. 삼촌. 아직 삼촌은 말을 못하지만. 그래. 네. 오, 우리 형님 오셨다. 네. 형님 안녕하세요. 야, 훤칠하시네요. 드디어 우리한테도 네. 이런 게 오는 거야? 아침 또 우리 형님 오셨으니까 그거 좀 여쭤볼게요. 평생 어떤 부인이에요? 그 밭이 일단 좋아요. 마음밭인데. 그래서 그러니까 착하다고 그러죠. 심성이. 마음밭이 일단 좋아서 그다음에 좀 중요한 건 재밌어요. 같이 운전하고 가면서 이렇게 옆에 힐끗 보면 처남 얼굴로 옆에 보면 너무 덥다 생각하는 것 같고 말할 때 성대모사 같은 거 되게 잘하고 아까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우리 끝으로 변미영 씨한테도 한마디 해주세요. 예. 뭐 별로 잘해주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또 이렇게 귀한 선물까지 이렇게 받게 해줘서 너무나 고맙고 하, 우린 진짜 끝까지 가는 거야. 맞지? 끝까지. 하나 둘 셋. 감사합니다. 그럼 안녕. 바이. 안녕. 바이. когда-то расстались мы с тобою в темноте. Без фонарей и звезд. В эту ночь меня куда-то поезд вдаль от сердца твоего увез. 안녕하세요. 윤주야? 안 계시는데 엄마 아빠한테. 금방 오실 거예요. 방에서 하시던데. 윤주야 일단 들어옵시다 일단. 아, 우리 일단 인터뷰를 좀. 아, 윤주 양, 저희가 설마 이렇게까지 올 줄 몰랐죠. 네, 그... 지금 어때요, 기분이? 어, 떨려서 말도 안 나와요. 근데 지금 이제 오빠는? 오빠는 오늘, 군대 갔고. 오늘 지금 한국 갔거든요. 휴가 나왔다가 지금 그래서 공항 데려다주고 오시는 길이에요. 아, 진짜? 지금... 그러면 제가 어머님을 깜짝 놀라게 해드리겠습니다.
니달려. 정말 정영도 씨 맞죠? 예, 맞습니다 어머니. 아, 얼른 왔지. 예. 어 잠깐만. 아 어떻게? 아 아버님 안녕하세요. 아우 달려왔습니다. 어떻게 반갑습니다. 아 어머님 반갑습니다. 따님 사연을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. 모스크바에 쓸쓸히 남으실 부모님께 저희 가족은 무모한 도전일 때부터 즐겁게 시청하고 있는 무도광팬입니다. 4년 전 아빠 회사 발령으로 내 가족이 다 러시아에서 살게 되었습니다. 1년 전 오빠는 군대에 들어가 있고 저는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대학에 붙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 겨울이 제가 러시아에서 보내는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. 오빠랑 제가 떠나고 모스크바에 남게 되실 부모님께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. 라고 우리 따님이. 어머니 따님 다 컸어요 그죠? 아버님 네. 어떠세요? 저는 막내라서 네. 그런 생각 한 번도 못 해봤는데 네, 저희가 정말 무한도전 너무 좋아하거든요. 네. 전현동님 너무 팬. 아유, 팬이시니까. 어머님 다 들었어요. 유재석 씨 되게 좋아한다고. 네. 그다음에. 어머님 약간 좀 죄송스럽습니다만 저 입모양이 재석이 형 좀 닮으신 것 같아요. 약간 좀 입이 마중 나오고 계셔가지고. 네. 네, 죄송합니다 어머님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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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우와. 자자! 그래, 잘 보이게! 차라시 어디 계세요? 비도 오고! 어? 혹시?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무한도전 탄력 배송! 안녕하세요! 아, 반갑습니다. 전혀 모르시는 거죠, 우리 남편분은?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. 제가 지금 일하고 네. 있는 줄 알아요. 아, 우리 차나 씨도 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꿈에서 상상 못하고 내가 그럼 일단 빨리 가야 되는데 이게 걱정이 되는 건 제가 남편이 지금 어디서 근무하는지 전혀 모르잖아요. 네. 오늘 근무하시는 데가 네. 스카이워치라고. 어, 스카이워치? 저런 이렇게 차 위로 이렇게 올라가서 위에서 우와. 그 내려다보는 그런 데예요. 멋있다. 그래, 우리 가죠. 야, 여기 완전히 그냥 완전히 핵심지네. 어, 이건가 보다. 이거. 어떻게, 나왔어. 저 위에 지금 이 주위에 무슨 사건도 없나 하고 둘러보고 계시는데. 내려오. 그러면 여기 계세요. 만나고 계시면 제가 여기서 뛰어올게요. 오, 신기해. 갑니다. 짜잔! 짜잔! 안녕하세요, 정혜 씨. 우리 차가지의 신청으로 늘 수고하시는 이 아내를 아끼는 정혜 씨를 위해서 달력 빼서 왔습니다. 예! 일단 좀 놀라셨겠지만 세레머니를 좀 제가 할게요. 반가워! 종희 씨 반가워요! 네, 안녕하세요! 야, 멋있다! 네, 안녕하세요! 아, 근무하시는데 죄송해요! 그 너무 깜짝 놀라서 말이 안 나오고 있어요, 지금. 네, 너무. 감사합니다. 말이 안 나와요. 너무 놀래가지고. 어, 저도 이렇게 경찰이 변하기 처음이에요. 진짜 왠지 그냥 움찔움찔하게 되잖아요. 한국인 경찰로서 어떤 자긍심이 가장 크세요?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면 조금이라도 더 챙겨드리려고. 네. 얼마 전에 저기 국무총리님 오셨을 때도 잠깐 뒤에 서 있는데도 되게 뿌듯한 그런. 네. 야, 국무총리님도 얼마 든든했어요. 근데 제가 필리핀 네. 사람 생겨서 힘든 줄 아셨을 거예요. 한국 사람 안 되겠어. 아니, 진짜 미남이에요. 아, 연희 씨, 저 도착했습니다. 여기 한 명 있는데요. 짜잔! 우와! 안녕하세요. 최낙원 어린이 달려왔어! 니 달려!
어머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달력 주신거 감사합니다. 잘했지 잘했어. 어? 노홍철은 내 친구다라고 주장한다는 것입니다. 반갑다 친구야. 야 너가 와 이 친구야. 진짜 고맙다. 정세훈 씨 계신가요? 달려고 왔어. 진아 내 마음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항상 사랑해. 나랑 결혼해 줄래? 결혼하지.